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에는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몰렸는데요. 네, 첫날 사전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높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차례대로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합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됐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이날 아침 일찍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역별로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된 도리로서 와서 찍는 거고 모두 참여하여 찍음으로서 무언가 보여주려고. 네, 앞으로 5년간 미래를 짊어져갈 유능한 대통령 또 저희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투표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관심사 중 하나는 투표율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26.06%, 양천구와 은평구는 각각 26.35%와 26.43%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와 은평구의 사전투표율은 첫날보다 둘째 날 더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인 11.7%를 넘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는 이틀 중 5일에만 투표할 수 있고 오후 5시 이후 외출해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되도록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을 제시해야 하고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